오나라 녀석들 시리즈입니다. 오나라 장수들의 용도와 역할을 오나라 장인이 정리해드립니다. 감령, 전승 대격변 이후로 5피로 급부상한 오나라 최고의 맹장 광역 도발로 초반 아군을 보호하고 흡혈 및 고무 효과로 유지력 및 탱킹력, 무효화 등 보조 유틸까지 그야말로 밸런스가 완벽한 맹장이다. 손견, 천군의 신의와 무적으로 인한 단단한 탱킹력을 보유한 맹장으로 특히 일책략의 공격력 50% 감소는 강력한 상대 용장의 딜을 상쇄하는 꿀스킬이다. 공격력 50% 센데? 보현사, 5인 천하 이후로 관으로 들어간 비운의 여인, 기절과 실명 등 메타에 어울리지 않는 약한 CC기와 구시대적 스킬 구성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전승이 된다면 강력한 공격형 맹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손책. 현재는 획득이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랭커들 사이에서 오버파워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 구역의 미친놈. 가끔씩 미쳐 날뛰면 S급도 막을 수 없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전승 관우의 등장으로 힘이 빠지고 있지만 잠재력은 여전하다. 손책 리메이크. 신손책. 오나라 최고의 광역딜과 시체 기력 감소, 광역 무효화 등 유틸성까지 겸비한 넘버원 용장. 치명타 피해 감소 패치와 팔성 장비의 등장으로 인해 폭풍 칼날에서 야채 다지는 믹서가 되었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제가 그 야채입니다. 겁내 아파요. 여몽. 몽르가즘 시절 이후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전해진다. 침묵창이 생각보다 좋지만 메인 스킬인 일책략의 딜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아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손책류가 없다면 사용해볼 만하다. 손상향. 후여를 노리는 장수가 없는 오나라에 유일하게 임무 수행을 할수 있는 장수이다. 강동 손씨 일가로 버프 구성하기도 좋고, 데미지도 준수하며, 특히 표식을 걸어 아군과 함께 후여를 삭제하기 좋다. 그러나 조합 짜기가 애매해서 대전보다는 각종 컨텐츠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치우라던가, 치우라던가, 치우라던가. 6항. 예로부터 조상들이 킹덤 스토리에서 방패든 놈은 키우지 말라고 하셨다. 시책으로 변수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딜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은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조합을 잘 짜면 사용 가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불되게 가끔 넣습니다. 손노육, 빛 공증 및빛 저항 감소, 광역 딜을 보유하고 있어 신손책의 보조 딜러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망 책략을 보유하고 있어 스노우볼을 굴리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오나라 사기 명궁인 육손 퇴사자를 제끼고 차지할 자리는 없다. 육손, 금묘 책략을 가진 희대의 사기 명궁, 사이클 돌리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오나라뿐만 아니라 일명 뺑뺑이 댁, 육소조, 육국소 등등 뺑뺑이 댁에서도 핵심 장수로 기용될 만큼 성능이 검증되었다. 퇴사자. 자꾸 속담을 데려와. 옛 속담 중에 퇴사자가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 항복 버튼을 눌러라 라는 말이 있다. 진짜? 광역기감, 힐, 보조 CC 등을 보유한 멀티플레이어 명궁이며 오나라 전승 후 시너지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손노반, 오나라 완급 조절의 핵심 멤버이자 B급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도 훌륭하다. 대부분 이벤트 전승 장수가 실용성보다 재미로 나온 반면, 손노반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특이한 케이스. 빙결이 붙었어요. 가뜩이나 좋은데. 손등, 알. 책략 구성은 탈 B급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공격력 감소 책략을 보유. 끝, 바라만 보고 있구나. 오국태, 공속 책략 보유 장수로 특정 조건에서는 혼자 2공속을 책임진다. 광역 방어력 감소 및 정화, 후열 견제까지 최강의 유틸을 가진 군주. 손권, 오나라 금빛 마에스트로. 적절한 강인함 타이밍으로 아군이 원활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적으로 죽어가던 장수도 살려낸다. 전승 후 일책략 전율로 적의 책략을 끊어내어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사책략의 공속 증가로 육손, 오국태, 손권으로 구성되는 구사 뺑뺑이 대 1금묘 2공속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노숙, 로또 그 자체지만 노숙 복맛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특히 문왕에게 혼란이 걸려 하늘 위로 점프 뛰면 바로 홍콩 간다. 하지만 현실은 아군 CC기로 적들이 혼란 지속 시간 동안 스킬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혼란이 걸렸는데 애들이 그냥 기절 쓰러짐 상태구나. 대교, 오인천하 절대 쌍교 시절 이후 빛 자폭댁에 사용되다가 현재는 사라졌다. B급 책사 특성상 몸이 너무 약하고 데미지도 준수하지 못하다. 되게 아프던데 난. 주유,
시책부터 화염 속성 장수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므로 범용되게 사용하기 어렵다. 책사치고는 튼튼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딜량도 상당하다. 추후 책사 라인 전승될 때 가장 기대되는 장수이다. 소교, 책략 구성만 보면 합격점을 안 줄 수가 없다. C급 주제에 공속 플러스 바운스 힐 플러스 보호마, 적군 사망 시 공격력 증가까지 다 가지고 있다니. 태생적 한계인 물몸을 제외하면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육국태 조합에 소교까지 추가되면 멈추지 않는 뺑뺑이를 볼 수가 있다. 종리목,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킹스할 때 대머리는 절대 키우지 말라고 하셨다. 컨셉 어디까지 가시는 모양. 그러나 불효자인 나는 말씀을 어기고 종리목을 키워봤지만 혹시는 역시였다. 손전등보다 약한 빛속성 데미지, 허약한 물몸 등 실명 정화를 말고는 쓸 곳이 없다. 끝.